찬바람 불면 집집마다 약탄기가 끓곤 했다. 무척이나 썼던 그 향이 세월이 지나 추억이 되고 그립기까지 한 것은 그 냄새에 그리운 사람들의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개성 한약방.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온 임봉호 선생. 오늘 우리가 찾은 주인공이다. 순성 봉우소리에다가 여기서 10년 거기서 하다가 여기서 74년도에 일로 이사 갔어요. 내가 당긴 군에서는 최고령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시험 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저 다들 그만두더라고. 한의사가 본격 배출되기 이전 한약방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서민들에게 의료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의료기관이었다. 한약의 장점은 근본치료,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오장을 활성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고. 한약 단어는 일반 단어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첫 권이 이제 떼이고 둘째 권 떼이고 그 속에 튀어나와 이렇게 자연이 이제 알아지게 되지. 들어가 있는 약 성분도 알아요. 어떤 치료 성분을 가지고 꼭 다 알아야 하거든. 그걸 모르면 안 되지. 한쪽 벽을 지키고 있는 그의 손때 묻은 약장만큼 고서점에서나 만날 법한 오래된 약학서는 빠르게 변해온 시대와는 저만치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문증세를 치료, 이렇게 약을 지어주면은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 더 아프다 그러면 무슨 약을 지어주려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래도 그다지 그런 걸 걱정했지. 이렇게 그다지 발전한 거예요. 걱정하고 발전하고. 천직으로 알고 지켜온 한약방. 그 덕으로 육남매를 잘 키워냈다. 살만해진 이후에도 그가 이 업을 놓지 못하고 이곳 약방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하는 이들이 대를 이어 찾았을 때 변함없이 맞이하고 싶어서 아닐까? 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천봉지게 하늘에서 비떨어져야 뭘 심었어. 수목맹이라고 해서 물난한 데가 있어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쌀만 먹고 살고 그나마는 소용없어. 삽교호 방조제가 이어지기 전엔 바다에서 굴과 조개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게 불과 40년 전 신평이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약을 넣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집에서도 데려서 잤던 분들도 혼났지. 혼나고 말고. 그때는 바쁘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지로. 인생살이가 지로. 아이고, 오늘 어떻게 냉기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때의 손님들이 줄을 이었던 한약방은 이젠 예전 같지 않다. 약을 짓기보다는 오히려 한약방을 지키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약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한결같다. 한약이 진짜입니다. 한약은 버려서는 안 돼요. 인류가 사는 동안에 한약이 있어야 해.
약방에서 정감을 느낀다면 이상하게 들릴만 하나 여기는 어쩐지 그렇다. 한약에 대한 오랜 그의 열정만큼 개성 한약방 오랫동안 그 향기가 우리 곁에 머물기를.